경기도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미세먼지를 측정, 고농도 사업장 64곳을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합동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와 국가산단에 스캐닝 라이다를 설치해 대기오염 농도를 24시간 확인 중이며 월 평균 대기오염 농도가 높은 지점을 선별해 이번 점검을 벌였습니다. 무허가 시설과 방제시설 고장 방치, 비정상 가동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을 통해 휘발성 유기물질을 측정 분석했으며 드론으로 사업장 외부시설 훼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